안녕하세요. 딸리안 에스피입니다.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시간이 지나도 국물이 질펀하지 않은 숙주나물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싱싱한 숙주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숙주가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숙주가 조금 신선하지 않으면 숙주나물을 해놔도 숙기향이 좀 강하고 또 쓴맛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숙주를 신선한 걸 사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마트에 가면 한 봉지에 한 350g짜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350g짜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되도록이면 큰 대야에 숙주를 넣고 살랑살랑 헹궈주시면 됩니다. 넓은 데서 살랑살랑 헹궈야지 숙주가 깨지지도 않고 숙주에 껍데기요. 그런 게잘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더 헹궈주시면 됩니다. 숙주를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칠 거라서 물을 한 1.5리터 정도를 팔팔 끓여주세요.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꽃소금 반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숙주를 이게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한세 번에 나눠 넣을 거예요. 팔팔 끓고 있으면 이 숙주를 넣고 데치듯이 한번 이렇게 휘 저어주세요. 그리고 이 채반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채반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을 또 팔팔 끓여주세요. 넣고 한번또 뒤집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헹구진 않을 거예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싹또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요 뜨거운 열로 해서 더 고루고루 아주 아삭하게 잘 익습니다. 그리고 요걸 잘 펴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식혀주시면 됩니다. 왜 식히냐면, 식혀야지만 무쳤을 때 숙주가 더 익지 않고 식감이 살아있어요. 숙주가 식는 동안 이 믹싱볼에다가 저희가 양념을 좀할 거예요. 그러면 양념이 고루고루 배고 훨씬 더 편안해요. 요거 맛소금이에요. 요거는 이제 간마늘이에요. 요거는 쪽파 다진 겁니다. 요거 가른깨예요. 이 참기름입니다. 요거 잘 섞어주세요. 숙주를 넣고 이렇게 이제 살살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손끝으로 살살 이렇게 버무리시면 되고요. 이제 간을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싱거우면 꽃소금이라든가 집에 있는 쓰시는 그 소금으로 자기한테 맞게 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심심해서 꽃소금을 좀더 넣을게요. 저는 꽃소금 한 꼬집 더 넣었습니다. 이제 명절이니까 제사상에 올리려고도 숙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사상 올리실 때는 파마늘 빼고 하셔도 되고요. 또 미리 간안 보고 이제 요 정도만 맞췄다가 드실 때 식성 따라 또 소금을 더 하시면 됩니다. 숙주나물 식감이 정말 아삭아삭해요. 아삭아삭한 숙주나물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